아, 행복합니다. 네. 이 맛에 피규어 하는 거고, 이 맛에 장난감 모으는 건데, 기가 막히다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아, 옛날에 우리가 정말 추억에서 또 너무나 재밌게 봤었던 만화 영화의 프라킷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로 긴급 발진 세이버 기재 기체 3종 되겠습니다. 박스만 봐도 너무너무 오래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이 몽키 삼총사 원작은 91년에서 2년 정도에 방영이 됐었고 아마도 만화 영화로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비행기 3개를 보면 아 뭔지 알 것 같은 네, 그런 아마 상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조금 네,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런세이버 지금 3호기를 우리 그 루리오에서 활동하시는 성우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. 그냥 일반 키트를 주신 게 아니고 풀 도색 커스텀을 하셔가지고 주신 거예요. 어떻게 풀세트병인데 3호기만 있으면 어떻게 1, 2호기 다 있어야지. 그래갖고 1호기, 2호기도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 역시 풀 도색을 의뢰를 드렸습니다. 성우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만화 영화 자체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버그 박사 혹은 사마귀 박사가 이제 지구 정복을 노려서 이 몽키 삼총사 이 특공대가 지구를 지킨다. 주로 아마 여러분들은 1호기가 인기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. 스카이 세이버, 하늘의 왕자, 변신도 되는 네, 그런 기능이 있고요. 캐리어 세이버, 가장 뭐 크기는 하지만 캐리어가 따로 막 분해가 되고 막 분리가 되고 이 아래쪽에도 이런 친구들 막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꽤나 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요게 가장 인기가 조금 적었습니다. 둘째 누나 라니타는 런세이버인데 풀세트는 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요렇게 되어 있다. 시세도 최근에 지금 검색해봤을 때 이 친구도 뭐 최소 5만원에서 한 7, 8만원 사이 요 친구도 한 6에서 한 8만원 사이 요 친구는 조금 5만원 이하긴 하지만 네, 그래도 뭐 한 4, 5만원 사이 물론 뭐 중고나 이런 것들은 뭐 막 만원씩에도 파는 것도 있기는 했었더라고요. 자, 일단은 1호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그냥 일반 원래 모드 그 다음에 이 Z모드 네, 여기 보시면은 요 몽키가 주인공입니다. 막내인데 주인공이에요. 그 주제곡이 생각이 나는데 몽키 켈란 몽키 켈란 몽키 켈란 몽키 켈란 몽키 켈란이 도대체 뭐지? 몽키 켈란? 그때 뭐 뭘 몽키를 뭐 켈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, 주인공이 몽키고 그 장남 형이 켄이고 둘째 누나가 란이더라고요. 그것도 몰랐어요. 몽키 계란인지 뭐 막 그때 어릴 때는 뭐 모르잖아. 뭐 아무튼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도색을 해서 프라 이제 킷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퀄이라는 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조립전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불그루죽죽한 색깔 그런 느낌인데 아주 뭐 먹선까지 이렇게 넣어줬고요. 변신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진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콕핏이 열렸을 때에 주인공인 몽키가 타고 있고요. 이 몽키까지도 도색을 다 하셨더라고요. 와, 지금 여기 너무나 디테일하게 네, 조정석 쪽에 계기판을 만들어줬네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구멍난 부분도 다 프라판으로 메꿔주셨어요. 아무튼 전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빠진 느낌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여기 지금 네, 기수가 숨겨져 있죠, 앞쪽이. 요거도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셨나 도색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UV 라이트를 쓰면 그렇죠. 이렇게 엔진이 빛이 나게 UV 라이트 작업까지 해주셨습니다. 막 장인입니다, 장인. 이거를 원래는 의뢰를 안 받으신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니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 하시면서 조금 재미 들려주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지금 제가 인스타 주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. 요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요 친구가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을 어떻게 하느냐. 요기 부분을 요렇게 들어서 당겨서 요 안으로 넣어줍니다. 넣어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얘를 돌려줍니다. 그리고 안으로 싹 넣어주고. 멋있죠? 그리고 이 아래쪽 바퀴 부분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. 얘를 접어주고 요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굉장히 날렵해진 스카이 세이버가 네, 변형된 모습으로 또 보입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 때 안에 설계도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면서 얘는 가만히 조종석이 있고 이게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있거든요. 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사일도 있고 실제로 탄이 발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이 탄도 눌러지면은 스프링 때문에 발사가 됩니다. 정확하게 맞췄다. 봤지? 조준 실력.
여분 탄환이 또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 탄들이 그냥 두면은 너무 밋밋하고 멋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견인되어 있는 요런 네, 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을 하나씩 올려주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앞에 콕핏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. 변신됐을 때 콕핏에도 몽키가 타고 있습니다. 몽키가 두 마리예요. 제트기 모드에도 있습니다. 아, 더 잘 보이네요. 이게 옛날 향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색까지 풀로 되어 있으니까 소중해지네요, 더. 자, 이 욕입니다. 캐리어 세이버 보여드릴게요. 자, 캐리어 세이버.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갖고 있는 기체들 세 개 중에 가장 큰 기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, 수송선으로 이렇게 쓰다가 얘 위아래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아래도 따로 조정을 해야 되고, 위에도 따로 조정을 해야 되고, 자세히 보시면 여기 런 세이버가 요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재밌는 놀이 기믹들이 많아서, 네, 이 친구는 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캐리어 세이버 되겠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특유의 요런 비행 접시가 있는 요런 느낌들 주고 있고요. 네, 요게 원래 꽉 단차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 도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일단은 완벽하게 지금 꽂진 않았습니다. 뒤에 요런 먹선들도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요. 여기도 혹시나 UV라이트가 들어가 있을까요?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양쪽 날개 두 개, 네, 위쪽에 또 두 개, 이쪽 오른쪽으로도 두 개. 요거도 위를 이렇게 들어주면 앞쪽이 캔이 들어있고 뒤에 부조종사로 란. 이 란이 런세이버로 내려가서 요걸로 이제 또 싸우는 네,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아, 이거 앞에도 있나 보다. 이거 앞에도 있네. 하하. 지금 화면에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데 네, 굉장히 밝게 빛이 납니다. 그리고 위에 이런 부분들도 네, 이렇게 눌러주면 또 발사가 됩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오, 나갔고. 오, 나갔어. 어딘지 기억해, 상원아. 미사일은 소중하니까. 아무튼 그리고 여기 지금 양쪽에 두 개씩 되어 있는 이 친구는 네, 그냥 모형입니다. 이런 부분들 다 스티커 작업을 하지 않고 뭐 습식 데칼이나 도색을 하셔서 포인트들 너무나 잘 살려서 도색이 되어 있고, 이게 또 이렇게 분해가 되죠.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탱크처럼 이제 밑으로 다니고, 네, 이 친구는 이렇게 접힙니다. 약간 스카이세이버 못지않게 또 하늘에서 또 이렇게 공중전을 하는 뭐 그런 친구 되겠습니다. 또 좋은 건 한 번 더 보여줘야지. 이렇게 뭉쳐놓으면 아하,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접어서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런세이버가 또 발사가 됩니다. 그리고 얘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네, 이 친구 지금 아래쪽에 콕핏이 내려가 있는데 요거를 좀 당겨서 바깥으로 끌어올려줍니다. 자라목처럼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딱 열어주면 여기에 또 몽키가 타고 있습니다. 몽키가 스카이세이버를 타지 않을 때는 또 캐리어 세이버에 세 명이 다 타고 이런 식으로 또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집게를 또 이렇게 내서 어이 도색이 까질까봐 좀 조심해야 돼요. 단단단 해서 네 뭐를 잡거나 뭐 할 수 있고, 뭐 바퀴가 따로 또 달려 있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열려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또 안에 네 이런 로봇들이 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약간 두더지 영상을 하고 있는 요 친구, 빨간 친구. 와, 요 친구도 도색을 진짜 예쁘게 해주셨고, 네, 약간 요것도 고릴라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요 친구도 집게가 달려있어요. 앞에 친구는 드릴, 뒤에 친구는 집게, 뭐, 요렇게 뭐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1, 2, 3호기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이 런세이버까지.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, 이게 아쉽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은 지금, 원래도 이게 크기가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요. 캐리어 세이버가 만화 영화상에선 더 큽니다. 조금 차이라고 보면 얘가 워낙 작잖아요. 그래서 이 런세이버를 또 3호기로 내어줍니다. 이 크기를 좀 뻥튀기 하면서 뭔가 좀 1호기나 2호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면 네, 피규어까지 또 넣어줬습니다. 짜잔, 와, 퀄리티 너무 좋죠? 요렇게 피규어까지. 요 판은 네, 따로 제작을 한 거고요. 루팡 3세를 만들었던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얼굴들이 다 그런 루팡 느낌이 좀 있어요. 몽키랑 캔이. 근데 또 라는 예쁜 누나 느낌을 주고 있죠. 그쵸? 아, 뭐 살짝 입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, 꽤나 괜찮은 퀄리티고요. 역시나 요런 네, 3 요런 것들은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. 요거는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. 제가 처음에
선물을 받았던 거여서 뒤에 UV 라이트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도 다 움직이는 기믹들이 있습니다.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. 네, 안으로 작게 여기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믹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고정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쪽 날개 부분을 제껴주면 와, 카메라가 나옵니다. 그리고 네, 이 친구 이렇게 또 콕핏이 열리면 안쪽에 란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3호기 런세이버는 란이 서 있는 피규어도 있고 앉혀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물론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풀 도색이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,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 빠지기도 합니다. 이렇게 빼주면 네, 이렇게 탁 뭐 발사되는 이런 느낌들. 그래서 이것도 날개가 이렇게 펼쳐진다. 그렇죠? 아래쪽도 덕트. 이런 부분들 표현도 기가 막히다. 그 순정 맛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라를 가지고 도색을 했을 때에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래서 도색을 좀 선택을 했는데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좋고요. 뭐 또 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. 접시를 재활용하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네, 올려놓을 수 있는 베이스도 만들어 주셨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1호기, 2호기도 이제 도색을 제가 뭐 의뢰를 드리면서 베이스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뭐 풀숲 약간 느낌 보이시죠?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친구들을 이제 올려주면서. 아, 행복합니다. 네. 이 맛에 피규어 하는 거고, 이 맛에 장난감 모으는 건데, 디오라마까지 해서 풀 도색을 해서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뭐 진짜 큰 욕심으로는 그 레일로드? 네,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뭔가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욕심이 조금 더 생깁니다. 킹 고자우라나 뭐 그런 갓 라이지모 이런 친구들이 다 엘드라몰이 학교에서 변신하잖아요. 그래서 디오라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들 딱딱 세워놓으면 어떨까 뭐 그런 사실 또 기분 좋은 커스텀 상상도 합니다.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안 되고 혹시나 그런 아이디어를 네 제가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 제작해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이렇게 잠시나마 90년대로 추억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 역시 기분 좋았는데 같은 세대를 살으셨던 우리 상추들은 조금이라도 예, 이 몽키 삼총사로 추억여행하셨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